시작했어요. 안녕 로아이, 안녕. 오늘은 용아의 생일 파티. 안녕. 그러면은 제가 오늘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생일 소원 한번 빌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이야기하면 되겠죠? 사실 이게 첫 번째 케이크가 아닌데, 사실 어제 멤버들이 대현이 형이 이렇게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초코 케이크를 사와서 저를 축하해줬었는데, 그때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소원을 원래 말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방금도 소원 빌었어요. 그런데 일단 계속 이야기하면 되나? 일단 약간 처음 약간 솔로 V에 네, 긴장 많이 되고요. 이렇게 모자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와, 공룡 모자예요. 공룡 모자 귀엽죠? 근데 여러분, 케이크가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가 앞에 있지만 저는 케이크를 먹지 않겠습니다. 요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금만 떼어 먹겠습니다. 금! 아무 맛도 안 나네, 금이. 와우! 아! 많이 생일 축하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와우! 예! 먹으라고요? 제가 사실 케이크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데 생일 때는 케이크를 먹긴 하는데 이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케이크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용화가 너무 멀어요. 입술 떨리는지 보고 싶어요. 아, 와우, 가까이로 되나요? 사실 제가 너무 약간 혼자 하면 텐션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틀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생일 축하 노래 한번 찾아볼게요. 분, 어? 내일 생일이신 분도 있으시네. 와, 축하드려요. 사실 제가 생일을 이렇게 원래 챙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어색하네요, 생일 챙기는 게. 일단 생일 축하송 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계 같나? 지금? 생일 축하송. 제대로 축하받았어요. 아주 볼 한번 찔러달라고요? 곰? 아, 맞아요. 내일 저희 위아이의 데뷔 100일. 참 생일이랑 이렇게 가까이요. 참 신기해요. 와, 루아이 저희와 이렇게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내일도 물론 말할 거지만 앞으로도 쭉쭉 행복해요. 저희 지금 제일 좋으니까 다이어트 필요 없어. 아, 그런데 이게 제가 트와일라이트 활동 때 살이 조금 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좀 살을 빼고 있어요. 벌써 트와일라이트 때보다 4kg 빠졌어요. 지금 트와일라이트 활동 때보다 4kg 빠졌는데 앞으로 한 2-3kg 정도 더 뺄 예정입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멤버들이 12시 되자마자 이제 생일 축하해주고 이제
제가 대현이 형이 몰래 케이크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케이크를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제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대현이 형의 이제 초코 케이크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막 동환이 형이 막 치킨도 사주고 막 멤버들이 막 생일 축하해줘서 즐겁게 보냈고 오늘 막 생일 브이앱을 한다니까 석화가 생일 기념으로 메이크업도 이렇게 해줬어요. 제 메이크업 한 거 같나요? 석화가 예쁘게 해줬어요 메이크업. 아 쿠키! 사실 쿠키랑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이게 쿠키를 데려오면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좀 쿠키를 제가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못 온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쿠키 생일 파티는 어제 저랑 같이 했어요. 쿠키 옷 누가 골랐냐고요? 아 제가 이게 저 옷을 사실 잘 안 사는데 이게 제가 생일 전에 이제 생일 브이앱을 해야 되니까 옷이 없다 보니까 한 6일 전에 제가 옷을 샀습니다. 이거를 생일인데 뭐 먹었냐고요? 사실 어제 12시에 생일 축하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도 뭘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울토마토 먹겠습니다. 다 튀었어. 방울토마토가 싱싱하네요. 아 언제까지 크리스마스냐고요? 아 이게 여기가 이렇게 꾸며져 있었어요. 여기가 스튜디오인데 여기가 생일파티 뭐 그런 거 했었나봐요. 그런데 아 생일파티 아니라 크리스마스 그거 파티를 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남아있어요. 샐러드라도 먹고 살라고요? 아 집가서 곤약 볶음밥 있는데 그거 먹을게요 여러분. 아 맞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십쇼. 이제 민혁 선배님이 진행하시는 라디오에 나간 걸 후기를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일요일날? 아니 토요일날? 그거를 나간다고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날 잠을 새벽 6시까지 못 잤어요. 긴장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 새벽 6시까지 못 자고 있다가 그 다음날은 그게 너무 피곤했는지 빨리 잠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가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제 노래가 나오면은 이제 민혁 선배님이 저랑 그 준우 씨한테 엄청 조언을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쁜 조언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하나 담아서 이제 팀워크에 대해서도 엄청 잘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거 듣고 아 이렇게 해야지 약간 팀이 유지가 잘 되는구나 하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도 막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고 막 긴장되냐고 막 긴장 풀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제가 긴장을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민혁 선배님과 이렇게 라디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와우. 그리고 이거 지금 하면 될까요? 이거 아 와우. 이게 사실 제가 혼자서 한 시간 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진행에 무리가 있을까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한 이게 TMI라고 하더라고요. 왜 분노리 얼굴이 안 보이네. 그래서 이 질문지를 하나씩 뜯어가면서 제가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 여러분 이거 말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월요일날?
저번 주 월요일이었나? 저번 주 3일 전부터 일본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태현이 형이요. 이제 히라가나를 외우고 있는데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맨 처음 있는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억 받고 스마트폰 안 쓰기 대 10만 원 받고 사용. 좀 어려운데? 근데 스마트폰은 이제 컴퓨터로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밖에 돌아다닐 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좀 고민되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패드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10억 받고 스마트폰 안 쓰기를 하겠지만, 패드도 못 쓴다고 하면 10만 원 받고 스마트폰 쓰기로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끝. 오늘 최대한 이 질문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놀란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놀란 일이요? 아무래도 어제 제가 그 제 생일 될 때 루아이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큼 놀란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루아이 여러분들의 축하입니다. 와우. 댓글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 와, 올라가는구나. 네. 모르는 게 산책? vs 모르는 게 산책. 이거는 제가 모르면은 조금 억울한 일이 있는데, 모르는 게 산책은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제가 모르면은 가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산책은 저도 좋고 강아지도 좋기 때문에 모르는 게 산책으로 하겠습니다. 이 질문. 용화 선도부였잖아요. 친구들이 말 잘 들어줬나요? 사실 제가 선도부인 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조용히 있고, 예를 들어서 교복이 불량이다 해도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말을 못하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저는 그냥 옆에서 친구가 내 이름이랑 뭐 반 말하세요 이래가지고 그것만 옆에서 이렇게 적었지, 약간 조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선도부였던 걸. 그리고 약간 학교에서 진짜 조용히 다녔기 때문에 약간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을 거예요. 반 친구들도 제가 저희는 선도부가 급식실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일도 했었거든요. 급식실 아주머니들 도와주는 일도 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너 왜 여기 있냐고 하면은 그때 제가 선도부라 말해서 그렇게 아는 친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른 멤버에게 탐나는 한 가지. 아, 한 가지. 요새 들어서 느끼는 건데 제가 하체 부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그 약간 요한이의 허벅지가 탐나지 않나, 그 근육들이. 아, 그 지금 제가 없는 생일 파티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나요? 지금 잘하네. 강아지 대 고양이. 저는 사실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집에 쿠키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 고르겠습니다. 용화야 초상화 그려줘. 이거 어떻게 하지? 초상화 어떻게 그려요?
오빠 정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초상화는 다음에 제가 그려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초상화 그려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하는데 잘한다고요? 아 진짜 많이 해주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혼자 말만 하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노래를 하나 틀어야겠어. 잔잔한 꼬리별 틀면서 해야겠다. 역시 생일 때는 위아이지. 위아이 노래지 생일. 지금 딱 생각나는 노래 꼬리별. 여러분 꼬리별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너무 아끼는 노래입니다. 네? 아 초상화 초상화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초상화가 준비됐어. 그릴 수 있는 와, 요한이 목소리 좋은데요? 초상화야 소리 좀만. 와, 그러면은 초상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그림을 약간 좀 재능이 있어요, 제가 그림에. 진짜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제가 맨날 초등학교 때도 약간 그림 안 배웠었는데 반 친구들이 진짜 그림 잘 그린다고 해줬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보다 판이 좀 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좀 민망스러운데? 어 잠깐만 실패한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지금 머리가 긴데 평소대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그려버렸어요. 그러면은 틀을 잡아야죠. 이렇게 안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지? 여러분 제가 그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우. 여러분 저에게 다시는 그림을 시키자 이걸 보고 네 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와우. 근데 좀 부끄럽네요. 너무 닮게 그린 것 같아서. 계속 다음 질문. 아우 생일 축하 또 해주시네. 다음 노래 위아이의 도레미파 들으면서 신난 분위기로.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보셨나요? 도레미파. 아 영어로 쳐야 되는구나. 신나게 그러면은
루아이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곡 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하루가 힘들거나 약간 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항상 종현 선배님의 하루의 끝을 찾아서 듣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생곡이에요. 진짜로 약간 아 내가 힘들다 싶으면 그 노래를 찾아서 듣습니다. 미역국 먹었어요? 미역국을 오늘 먹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은 게 없어요. 오늘 민혁 선배님 만난 후기. 이건 아까 제가 풀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준서랑 천우 선배님 직캠 보고 왔어요. TMI. 약간 좀 약간 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질문들이라고 했는데 약간 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질문들을 다 해주셨다고 했는데 약간 이런 게 궁금할 줄 몰랐어요. 사생활 노출 대 노출로 사생활. 뭔 소리지 이거? 그러니까 제가 노출로 사생활이라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그래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뭐 고를 것 같아요? 둘 다 곤란하지 않나? 아, 노출도 자신 없고 내 사생활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제 사생활 진짜 별거 없어가지고. 그러면 사생활 노출로 하겠습니다. 노출은 자신 없어서. 아 노출로 생활? 아 어렵네요 여러분. 아 밸런스 게임 공식 질문이라고요? 아 어렵네. 그 왠지 어렵다. 밸런스 진짜 좋네 이거. 영화가 좋아하는 편의점 좋아. 제가 사실 요새 편의점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다 원래 뭐 먹을 때 편의점을 자주 갔는데 요새 아무래도 그 배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편의점 제가 자주 먹던 거는 불닭볶음면에 소시지 넣은 거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붕어빵의 계절이 왔죠. 붕어빵. 저는 팥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슈크림 붕어빵을 무조건 사 먹습니다. 그런데 슈크림 붕어빵은 약간 그 약간 좀 그거야. 파는 곳이 많이 없어요. 위아이 안고 싶어. 알겠습니다. 용화가 생각하는 용화의 매력 포인트는 저의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약간 잘 모르겠는데 내 매력 포인트를 말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좀 어려운데 저의 매력 포인트는 다가오기 쉬운 게 제일 포인트 아닐까요? 약간 어느 순간 저에게 이렇게 잘 다가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멀티가 안 돼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가끔씩 까먹네요. 아, 오늘부터 슈크림 붕어빵을 갈아타신다고요? 아,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어? 이런 밸런스 게임도 있네. 준서 몸에 석화 얼굴, 석화 몸에 준서 얼굴. 저는 제가 좋긴 한데 준서 몸도 좋고 준서 얼굴도 좋고 석화 몸도 좋고 석화 얼굴도 좋고 저는 그러면 준서 얼굴에 석화
얼굴 하겠습니다. 약간 어떻게 될지 궁금해. 석화가 아무래도 병아리 같은 이미지가 강해서 준서처럼 이렇게 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자유 시간이 생기면 뭘 하고 싶나요? 저는 보통 자유 시간을 저는 집에서 많이 보내는데, 제가 처음 위아이가 되고 나서 처음 휴가를 받았을 때,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인 친구가 두 명인데, 그 친구들이랑 캠핑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캠핑 가보고 싶어요. 약간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멤버들이랑 오로라 보기 하고 싶어요. 멤버들이 같이 안 가준대요, 아이슬란드. 그래서 제가 다음 생일 선물로 아이슬란드 가주기 드리겠습니다, 멤버들한테. 캠핑 진짜 너무 가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매력 포인트는 눈이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또 짝짝이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력을 말해주시다. 아, 그리고 어제 그 새벽에 실트도 보긴 했는데, 어제 한 3시쯤에 이제 팬분들이 이제 그 공카에 적어주신 편지를 다 읽었는데, 약간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 정말 아이돌 하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왜냐면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좀 감동 받아서 이렇게 한번 다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읽고, 또 오늘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로 써주신 편지는 제가 번역기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 시간 때 많이 잠 졸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제가 질문지 이걸 봤는데 모르겠어서 이걸 물어봤는데, 이게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됐네. 이거 딱 준서 말투. 준서가 딱 처음 올라왔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말 많이 했거든요. 약간 그 사투리 이거 엄청 많이 지금 많이 고쳐졌는데. 전라도 버전이요? 전라도 버전은 뭐 어떻게 하지? 제가 사실 사투리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좀 고향을 좀 갔다 와야지 이제 좀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막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서울에 오래 있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은 약간 좀 억양이 약간 좀 세져 있어서 약간 당황하는데, 한 3시간 지나면은 똑같이 말하고 있어. 뭔지 알죠? 그런데 올라오면 또 다시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투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 뭔가? 죄송합니다. 사투리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딱 그렇잖아요. 약간 서울에 이제 딱 있을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또 고향 친구 전화 오면은 사투리가 써지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약간 하라고 하면 못해요, 사투리를. 여러분 추천곡 있나요?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엄마야, 미래에 더 많은 노래를 쓸 거니 나는 그것이 필요해. 아! 그 아이가 원한다면은 언제든 엄청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오겠습니다. 아, 그걸 용어 아니냐고요? 아, 공감 못하시는구나. 아, 왜냐면은 동환이 형도 이게 평소에는 사투리를 잘 안 쓰는데, 고향을 갔다 오면은 사투리가 엄청 다시 그거 한 일주일 동안 사투리를 써요, 동환이 형이. 그래가지고 약간 좀 동환이 형 아닌 것 같아, 일주일 동안 고향 갔다 오면. 동환이 형이 고향 갔다 오면은 맨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제가 형 이거 먹을래요? 막 이러면 이거 엄청 맛있다던데 이러면 동환이 형 맞나? 이걸 엄청 많이 써요. 아!
로안이 OST. 요즘 자꾸만 이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이거 다 딱 나오잖아요 이거. 사실 요한이가 이 노래를 먼저 들려줬었어요. 그 나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노래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트가 안 눌러져 있네요. 눌러야지 이걸로. 네. 와우. 오늘 거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오늘 연습하고 여기로 바로 와가지고. 올해 가장 큰 소원이요? 올해 가장 큰 소원은 아무래도 빨리 팬분들을 직접 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진짜로 빨리 이 시간이 끝나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8만 대장경 다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와, 이런 게 궁금하시구나. 와, 어려운데 이것도? 8만 대장경을 다 읽는 시간과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는 시간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읽을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아, 지금 내시경은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8만 번 해주시니까. 그러면 대장 내시경 8만 번으로 하겠습니다. 건강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오, 고통스러울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숙제 같은 거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아, 용암과 지구의 프로젝트. 이게 혹시 나무 심어지는 그건가요? 어제 편지 읽으면서 본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가 111그루 심어진다고 했으면 맞죠?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루아이가 좋아하는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 지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화는 왜 용 좋아해?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용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 이름에 용이 들어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용이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있고 막 만화에서도 용은 엄청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용을.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아. 당신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한데 그냥. 생일이요? 생일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일. 아. 위아이 리더하기, 위아이 막내하기. 오,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위아이 리더는 진짜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현이 형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위아이 리더는, 왜냐면은 일단 저 손 많이 가는데 리더가 잘 챙겨주고 또 동환이 형이 장난기가 그렇게 많은데 또 그걸 다 받아주고 그 약간 요한이도 장난기가 진짜 많은데 다 잘 받아주고 또 준서가 이렇게 정렬친데도 받아줘. 약간 저희 리더가 진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입이 심심하니까 청포도 먹겠습니다. 와우. 요즘 새로 보는 드라마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아름다웠던 우리에게도 보고 있는데 요새 미생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미생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약간 내 삶에 약간 이 에너지를 넣어준다고 해야 하나?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열정을 다시 찾게끔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와우. 용화가 용화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용화가 용화한테 주고 싶은 선물? 저는 자유시간이 생긴다면은 좀 혼자서 산책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제가 혼자서 산책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산책을 하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생각도 정리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 한번 주고 싶어요. 지금 요새 날씨가 추워서 나갈 엄두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한강 이렇게 산책해 보는 거를 선물로 주고 싶어요. 저에게. 오. 멤버 모두와 직장 다니기와 멤버 모두와 학교 다니기. 지금 학교 다니는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 느끼시지 않나요? 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진짜 편하고 약간 그게 있어서 저는 멤버들과 학교를 다녀서 계속해서 이렇게 더 편해지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직장에서 만나면은 상사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동환이 형 같은 사람을 상사로 만나면 나는 힘들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어? 콘디의 증사요? 아니 보이시는구나. 콘디의 증사 저입니다. 저 이렇게 끊겼어요. 이게 석화가 뽑아준 이 그 사진이랑 이렇게 맞춰요. 예쁘죠? 예. 노래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노물 들을까요, 노물? 좋더라고요. 노물 너무 좋아요. 민트초코? 민트초코는 사실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아요. 약간 있으면 먹는 느낌? 그런데 약간 내 돈 주고 사 먹기는 약간 어렵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게 베라에서 아이스크림 맛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넣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약간 이렇게 먹었을 때 가끔씩 민트 초코가 딸려면 약간 약간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새는 약간 먹으면은 약간 먹을만 하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혼자 해본 것 중에 이거 대단했다 하는 일은? 혼자 해본 것 중에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있나? 혼자 해본 것 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살면서. 요한이랑 가장 친해진 계기. 아무래도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요한이는 그렇게 낯을 많이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한이가 먼저 장난도 많이 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있다가 이제 같은 방도 쓰게 돼서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우. 유용아 귀여워. 예. 저와 연기를 하면 무슨 역할을 해보고 싶냐고요? 저는 사실 진지한 역할은 잘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어디서든 시켜주신다면 하겠지만 저는 약간 요새 미생에서 변요한 선배님 역할 해보고 싶어요. 약간 엄청 매력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역할이 그리고 약간 제가 닮고 싶기도 해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친화력이 엄청 좋잖아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약간 닮고 싶기도 하고 약간 재미있는 캐릭터 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면은 약간 재밌는 역할을 약간 기억에 남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안무를 짤 때 안무 영상을 봐, 직캠을 봐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여러분 안무를 따보셨나요? 저는 사실 안무를 따는 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회사에 오디션 합격하고 나서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안무 처음 따면 못 따겠는데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데 이게 직캠을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그게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렇게 해가지고 직캠을 촬영을 해요. 근데 이게 개인 직캠이 아니라 전체 직캠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화면 좌우 반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딱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갑니다. 근데 연습생 때는 엄청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안무가 아니면 한 적이 없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약간 그리고 또 속도를 늦춰줘야 돼요. 그게 바로 보고 못 하거든요. 한 1.8배속 정도로 켜놓고 하면 엄청 쉽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계속 생겨요. 따고 하다 보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가르쳐 주셔서 안무 영상 보는데 더 깔끔하고 잘 보이지 않아? 방송국 직캠은 잘 안 보여. 아, 안무 영상. 안무 영상이 회사에서 찍어준 안무 영상 말하는 거구나. 나는 그냥 그 약간 그 음악 방송에 나오는 그 영상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안무 영상이 저는 네 좋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안무 영상을 보고 또 저는 다 봐요. 안무 영상도 보고 직캠 영상도 보고 왜냐면은 그 이게 다 다르시거든요. 이게 출 때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고 또 무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저는 또 좋기 때문에 안무 영상 보고 따고 또 에너지는 또 무대 영상을 보고 하면은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표정을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멋있으니 선배님들 많아서 이건 뭐지? 나만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벌레 1, 내가 지보면 부끄러워서 숨는 벌레 1000. 노래 좋네. 저는 부끄러우면은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어서 물론 벌레한테 이런 걸 느끼긴 좀 그렇긴 한데 저를 좋아해주는 벌레가 나 자 벌레 따라다니면 좀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귀에서 계속 앵앵거릴 거 아니야? 차라리 숨어주는 게 낫나?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숨어주는 벌레 1000 하겠습니다. 와우. 이 질문이 별로 안 남았는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연습하고 나서 석화한테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연습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석화가 빨리 씻고 오라고 재촉을 했던 TMI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코우유 먹었어. 아 오늘 초코우유 먹었다. 초코우유 조금 먹었어. 다이어트의 적이긴 한데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어버렸어. 결국에 카메라를 잘 안 보고 있어. 내가 지금 활순잡지 어디서 할 거냐고요? 저는 뭘 이렇게 챙기지 않는데 그때쯤에는 가족들이 챙겨주려나? 활순잡지 어디서 할? 그러면은 제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순잡지 오래 살아야겠는데 생각보다.
폭 같은 선택을 해놓고 바보같이 무슨 모르 과학 미래의 그리기처럼 2040년 그려주세요. 와우. 2040년을 그려달라고요? 2040년 이거 여기에다 조그맣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판이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여기 밑에 그려보겠습니다. 2040년은 아 2040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저는 약간 현재 진행형 현재가 바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지 않을까요? 엄청 높은 건물. 근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인데 물고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도 이제 교통 그게 생겨버리는 거죠.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행기 시험은. 아 근데 비행기 조종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나. 어렵다고 들었는데 또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동차처럼 미래니까. 또 큰 거 운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막 날아다녀. 근데 건물이 높은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그러면 사고 날 위험이 많이 크구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 미래는 자동으로 되겠지. 자동으로 되구나. 역시 똑똑하시구만. 근데 2040년이면 19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한 2400년쯤을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 아! 추천곡으로 온앤오프 선배님의 사랑하게 될 거야 틀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거를 봤거든요. 저희가 잠깐 나오는 그 약간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온앤오프 선배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봤어요. 어쨌든 명곡. 맞아요. CTO 분들이랑 온앤오프 선배님들이랑 하는 거 봤어요. 그게 사실 저희 보려고 딱 앉았다가 끝까지 다 버렸어. 재밌던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날아다니는 신발인 거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슝슝슝 날아다니는 거지. 그냥 걸어 다닐 때 신발이 발전해서 이제 신발의 역할이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좋겠다, 진짜. 어디 가기도 편하고. 그려봤습니다. 질문들이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유월생 농아, 빠른 나이인데 동환이랑 친구하고 싶지 않은지. 저는 동환이 형이 형인 게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친구였으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형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동환이 형이 다행입니다. 제가 11일만 빨리 태어났으면 동환이 형이랑 친구였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이런 것도 있네요. 부엉이랑 수영원인데
수영 천붕 천붕. 수영 천붕 천붕. 부엉이는 일단 수영을 못할 거 아니야. 그냥 수영 천붕 천붕 하기? 하겠습니다. 수영을 천붕 천붕 할. 어우. 2020년 할로윈은 문어였는데 올해는 뭐 하고 싶어요? 사실 엄청 무서운 거 하고 싶어. 무서운 거. 엄청 무서운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도깨비는 아니고 약간 막 귀신. 약간 귀신 하고 싶어요. 귀신. 근데 그러면은 저 혼자 화장실 못 가겠죠? 거울을 봐야 돼. 무섭거든요. 하고 싶은 머리색. 하고 싶은 머리색은 저는 브릿지? 브릿지를 넣어서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머리색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가장 듣고 싶은 칭찬. 오늘은 앞으로 많이 듣고 싶었는데 오늘 무대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되고 좋습니다. 아, 최선 선배님처럼요? 아, 여기만 이렇게. 아, 그것도 좋고. 막 여기도 하시지 않나요? 여기 뒷머리도? 이것도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여러분. 오우! 이렇게 제가 듣고 싶은 칭찬을 말하자마자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올해의 목표. 세 단어로 설명한다면? 세 단어? 올해의 목표. 세 단어? 어렵군. 세 단어? 올해 목표. 올해 목표. 올해 목표. 올해 목표. 올해 목표. 행복해? 뭐 하겠습니까? 행복해. 던저를 틀어달라고 하시네요. 이러면은 던져도 틀고 동환이 형의 포커스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던져와 필요 없어 던져. 2021년 빅리스트. 저는 사실 이런 걸 정해놓고 살지 않아서 빅리스트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볶음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어? 볶음 만들기라 말하자마자 댓글로 선명한 볶음 만들기 어때? 라고 하시네. 한번 만들고 싶긴 한데 제가 진짜 이게 근육이 잘 안 붙는 몸인가 봐요. 약간 30분 홈트도 열심히 하는데 아, 잘 안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자세 안 하고 있어서 그런가? 힘들긴 하던데 하면 여러분 아 맞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셨는데 안 힘드셨나요? 월요일. 그러면은 UI 분들이 내일 월요일인데도 빨리 못 자고 그렇게 기다리고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감동인데 이거 좀. 아 방학이라고요? 아 방학이구나 지금 모르고 있었어. 졸업식도 한다고요. 와 맞아요. 졸업식
저는 이거 TMI긴 한데 참고로 저 고등학교 졸업식 때 늦잠 자서 못 갔어요. 이게 그때 막 뭐라 그러지? 이제 막 동환이 형 고등학교 졸업식 갔는데 제가 제 고등학교 졸업식 못 갔네. 이게 그때 막 회사 분들도 오시고 막 그렇게 막 와준다고 했는데 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좀 멀었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아 제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갔는데 일어났는데 졸업식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 그 앨범이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저도 없다는 점. 그리고 고등학교 전학을 늦게 가가지고 제가 아마 근데 늦게 갔는데 또 이제 3교시만 하고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약간 그래가지고 아마 고등학교 친구들도 저에 대한 추억도 없고 딱히 약간 뭐가 없어서 안 갔습니다. 약간 정말 친구 없을 스타일이죠. 친구들이 많이 저에게 다가와줬는데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아 그때 생각나네요. 그 전학 간 학교에 매점이 있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매점이 없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매점. 4일 뒤에 중학교 배점 받는다고요? 꼭 좋은 곳으로 배점 받게. 저희는 화순중학교랑 화순제일중학교 둘 중에 하나로 배정을 무조건 받는데 제 친한 친구들이 전부 다 제일중 가고 저는 화순중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아이는 꼭 친한 친구들과 같이 가도록 제가 빌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학교 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저희 생일 파티 이렇게 축하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데뷔 100일 때 여러분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저에겐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 아 친구가 없어도 루아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다행입니다. 이때 동환이 형이랑 활동이 겹쳤었는데 동환이 형 그때 또 생각났네. 세월이 참 빠르구만. 포커스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랬지? 포커스 하는 거야. 던져 아키테키 노무 생파. 아 생파는 무슨 혼자라고요? 이렇게 또 치명상을 남기다니 나에게. 아니에요 앞에 계세요. 두 분 계십니다. 세 명이지롱. 같이 활동할 때요? 아 이제 같이 활동할 때 썰을 풀려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 막 데뷔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막 동환이 형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아 동환이 형 하고 막 인사하고 동환이 형 대기실 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 추억이네요. 그래가지고 동환이 형 앨범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막 이제 전출이 있잖아요. 전 출연진이 이렇게 마지막에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이제 동환이 형 만나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코스를 마지막 곡으로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벌컵하고 물 마시기. 벌컵 마시기. 물 벌컥벌컥 마시면 체할 수도 있어서 몸 벌컥 하기로 했어. 어, 유명한 친구? 아 친구 저 친구 없으니까 친구 많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숙명 케이스에다가 저의 증명사진과 위아이 데뷔 이적했습니다. 아 캡처 타임. 편지요? 편지 보내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이렇게 먹을 것도 많았는데 하나도 안 먹었네. 윙크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병을 잘 보내서 주말까지 파이팅 하시고 방학이신 분들도 저처럼 방학 숙제 안 해가지지 마시고 방학 숙제 꼭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어요. 저는 다 시켰거든요, 선생님. 안녕. 급 마무리. 안녕. 던져. 안녕. 재밌었어요, 오늘?